안녕하세요. 산타쿠르티 페이입니다. 저는 지금 설악산 공룡능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10월 17일 현재 오후 2시입니다. 여러분께 설악산 구석구석 아름다운 단풍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려고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는 저 뒤에 보이시는 큰세봉과 127호봉 앞에 있는 곳에 와 있고요. 수렴동 계곡과 오세암, 그리고 마등령 올라오는 길, 마등령, 나암봉, 공룡능선 큰세봉까지 실시간으로 단풍 현황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오색 단풍의 향연이 펼쳐지는 설악산 단풍 산행, 이번 주가 절정일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들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설악산의 단풍 산행, 오늘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단풍 현황 함께 하시죠. 자, 그럼 출발! 호! 자, 9시 41분 백담 탐방지원센터를 지납니다. 오늘 10월 17일인데요 단풍이 정말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렴동 계곡 단풍 현황입니다. 와, 이제 이번 주가 정말 절정일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단풍이 울긋불긋 잘 내려왔고요. 이번 주가 정말 절정일 것 같습니다. 수렴동 계곡은 외설악 천불동 계곡과 함께 설악산 계곡 양대 산맥으로 손꼽히는 곳이고요. 백담 탐방지원센터부터 수렴동 대피소까지 약 4.7km의 계곡입니다. 국립공원 난이도 표시에서도 쉬움으로 안내할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산책하듯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단풍 절정입니다. 보이시죠? 실제로 와서 보시면 훨씬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찬란하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단풍들이 산행길 내내 있었습니다. 수렴동 계곡은 이번 주말까지 절정일 것 같습니다.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1일 10일에 운행하여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올 수 있는 곳이니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암 2.5km. 오세암 가는 산행길 너무 아름답습니다. 카메라에 담기지 않아요. 영시암에서 오세암까지는 2.5km,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와, 여러분 여기 오세암 바로 직전인데요. 와, 정말 단풍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자, 11시 40분 관음성지 오세암입니다. 천연 요새처럼 설악의 암릉과 봉우리들이 감싼 오세암 단풍 풍경은 정말 절경이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의 아름다움에 오색 단풍이 더해져 최고의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등령으로 올라갑니다. 네, 마등령 올라가는 길인데요.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와, 여러분 지금 빨리 마등령 올라가야 되는데 단풍들이 진짜 너무 이뻐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와, 불타오르는 듯한 이 단풍이 정말 산행객들의 발길을 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네, 10월 17일 현재 백담사에서부터 수렴동 대피소, 그러니까 수렴동 계곡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진짜 절정일 것 같고요. 봉정항 가는 길 쪽은 구옥담 계곡이랑 해탈고개 쪽은 이미 단풍이 많이 졌고요. 오세암도 거의 절정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지금 마등령 가는 길인데요. 마등령 가는 길이 현재까지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등령 가서 나암봉 지나서 큰세봉까지 갈 생각인데요. 오늘 우선 10월 17일 실시간으로 단풍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오세암에서 마등령 상거리 가는 길이 이렇게나 아름답습니다. 와, 세계 최고, 세계 최고. 10월 17일입니다. 와, 진짜 이번 주가 절정입니다. 네, 마등령 상거리 가는 길이고요. 해발고도가 확실히 높아지니까
단풍보다는 낙엽이 더 많습니다. 자, 1시 16분 마등령 삼거리입니다. 10월 17일 마등령 단풍 현황입니다. 자, 마등령, 세존봉, 속초바다, 화채능성과 권금성이 보입니다. 와, 저 내소락 쪽 단풍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저쪽에 안산 귀때기 청봉. 아, 그리고 이 아래쪽이 단풍이 절정입니다. 저 대청봉을 향해 비상하는 큰새봉 한번 보십시오. 공룡능선에는 단풍이 거의 다 졌다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1시 42분 공룡능선의 큰새봉과 저 뒤로 127호봉 단풍현황입니다. 왼쪽에 화채봉이랑 화채능선이 보이고요, 저 뒤에 권금성이랑 시원한 속초바다까지 보입니다. 설악산 단풍은 확실히 이번 주가 절정일 것 같습니다. 저 오른쪽에는 용화장성도 보이고요, 귀때기 청봉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설악산 단풍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최고입니다. 이번 주가 절정일 것 같습니다. 와, 최고. 자, 마등령에서 비선대로 내려가는 구간 단풍 현황입니다. 단풍이 거의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외설악보다는 내설악 쪽 단풍이 지금까지는 훨씬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선대 가는 길인데요. 와, 저 풍경 보십시오. 세존봉과 저 앞에 권금성, 큰새봉, 그 뒤로 127호봉, 저 뒤에는 대청봉과 중청봉까지. 네, 마등령에서 비선대 내려오는 길은 그래도 단풍이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구간의 경사는 매우 가파릅니다.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이 구간도 이번 주가 지나면 단풍이 전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도가 내려오니까 단풍이 다시 만개하고 있습니다. 비선대 가는 길인데요, 확실히 이쪽은 단풍이 많이 지긴 했어도 아직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단풍이 많이 말라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말에 오시면 이번 주에 비 소식이 한번 있어가지고 단풍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비선대에서 마등령 가는 구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요 밑에는 그래도 단풍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단풍이 조금 많이 말라있는 상태고요, 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암에서 마등령 올라가는 곳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지나면 단풍이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금강굴 잠깐 들렸다 가겠습니다. 금강굴에서 보는 천불동 계곡 단풍 현황을 보여드릴게요. 10월 17일 4시 16분 천불동 계곡 단풍 현황입니다. 여기는 다음 주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천불동 계곡은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단풍이 조금 늦습니다. 다음 주 정도가 좀 이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천불동 계곡의 단풍은 매년 10월 말경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25일 전으로 단풍이 더 내려앉아서 아마 다음 주 주말이 절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주말 28일 주차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강굴 전망대에서 천불동 계곡 단풍 현황을 봤고요, 내려가실 땐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안쪽은 풍경이 끝내주죠. 자, 4시 반 비선대입니다. 비선대에서 바라본 천불동 계곡, 이쪽은 단풍이 거의 없습니다. 비선대 단풍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 지금 비선대로 내려와서 소공원으로 하산 중인데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천불동 계곡은 아직 내려오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위 천불동 계곡도 아까 금강굴 쪽에서 봤을 때 단풍이 내려오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쪽이
햇볕이 저쪽 내설악 수렴동 계곡보다는 잘 들어오는 곳은 아니라서 이쪽은 한 1-2주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와선대인데요. 와선대 단풍 현황입니다. 확실히 단풍이 없죠. 한 1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뽀뽀바위입니다. 여기도 단풍이 있으면 엄청 예쁜데 지금 단풍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안녕하세요. 산타크루티 페이입니다. 이제 곧 소공원에 다 도착합니다. 오늘 백담사에서 시작해 백담 탐방지원센터, 그리고 수렴동 계곡 단풍 현황, 오세암 가는 길 단풍 현황, 오세암, 그리고 오세암에서 마등령 삼거리 가는 단풍 현황, 그리고 나한봉과 큰세봉까지 단풍 현황 보고, 금강굴에서 천불동 계곡 단풍 현황 보여드렸고, 이제 비선대에서 내려와서 비선대부터 소공원까지의 단풍 현황을 보여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렴동 계곡은 이번 주가 정말 절정일 것 같습니다. 수렴동 계곡, 오세암, 그리고 오세암에서 마등령 삼거리 가는 길, 이거는 여기는 이번 주가 정말 절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 외설악, 천불동 계곡은 아무래도 내설악보다는 햇볕이 덜 들어와서 다음 주부터 이제 단풍이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설악산 단풍산에 계획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소공원 단풍 현황입니다. 소공원도 아직 단풍이 없습니다. 자, 5시 8분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산행시간, 휴식시간 포함해서 7시간 반 걸렸고요. 총 거리 18km였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번 주말 산행 계획 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산호 아이스크림은 국룰이죠.